제 몸에 뭐가 있나 이렇게 뭘 자꾸 꽉 조여지는 것처럼 조였을 때 제가 자제를 못하는 거. 어머니가 팔을 움직이시거나 그런 거 아니세요 지금? 네, 일부러 안 해요. 지금 이게 힘이 엄청나 지금. 여기 잡으면 더 심하게. 조심히 떼봐야지. 아우 아파. 단순 수축만 가지고는 빠르게 이렇게 게다가 좌우 마사지 하듯이 튕기는 거는 되게 어렵죠. 네. 아, 힘드세요? 힘들 계속 이게 계속 힘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난 거예요? 글쎄요, 한 달 전부터 그런 것 같네요. 한 달 전이요? 네. 놀랐죠. 그냥 이게 멈추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일부러 멈추신 거예요? 아니요. 지가 해요. 혹시 이거 어떠세요? 이런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증상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는 자기 스스로 근육이 학습을 하면서 수축을 반복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종의 근육 자가 학습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육 스스로는 말초기관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그러나 근육에서도 자극을 감지하고 자극에 반응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말초의 기관이 특별히 유별나게 발달해 있거나 그 자극에 예민한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상실해가는 과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아지는 것을 우선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고. 아이고 어머니, 아직 이제 결과 나왔잖아요. 네. 들으시고 어떠세요? 아, 속 시원하네요. 잘 나왔다 가니까. 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뭐 이상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네, 그거에 뭐 별다른 적이 뭐 없다 하니까. 예.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